D계급 요원들은 방으로 들어가서 청소를 시작합니다.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 절대 앞에 보이는 SCP로부터 눈을 떼지 않습니다. 무서워. 들어가기 싫어. 저기요. 저희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? SCP는 또 뭐고? 오줌을... 도어 개방. 아니 그래서 대체 이게 뭔데?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... 이게 무슨... 저게 뭐야? 동물... 사람? 앞에 보고 내 말 잘 들어. SCP-173 일명 땅콩이라 불리는 놈이지. 에? SCP 그게 뭐야? 앞에! 아..불..아.. 절대 저놈한테서 눈 떼지 마. 설마 아직 SCP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? 야, 신입 D계급한테 SCP 설명 안 해줬냐? 어? 그거 네가 그랬잖아. 아니, 무슨 소리야? 내가 문 열고 네가 하기로 했잖아. 이런 쓸모없는 것들. D계급 잘 들어라. 우린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초현실적인 생명체와 현상들을 확보, 격리, 보호하는 SCP재단이다. 전혀 해가 되지 않는 안전한 녀석들도 있지만 앞에 보이는 SCP-173처럼 매우 위험한 녀석들도 있기 때문에 자네 같은 D계급이 관리를 도와야 하지. 그때 계약서는 그거였구나. 우리와 한 달만 일한다면 그 뒤론 자유다. 나도 벌써 이 짓거리만 한 달째야. 내일이면 세 살 불러는다고. 저 173 녀석은 위험하긴 하지만 우리 세 사람이 동시에 방심하지 않는다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어. 아주 다행이지. 자, 저 친구가 보고 있는 동안 우리 빠르게 청소... 어? 젠장, 빨리 끝내고 나가야겠다. 이봐, 우린 여기 청소만 하고 나가면 돼. 내가 청소할 테니까 자넨 저놈이 움직이지 못하게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기만 하면 돼. 절대 눈 떼지 말고. 눈 떼지 말고. 네네네. 그래, 이거 얼음땡 같은 거야. 내가 쳐다보는 동안은 저놈이 못 움직여. 대신 잠깐 한눈이라도 팔면 뛰어와서 날 잡는 거고. 그럼 눈만 안 감으면 되는데. 감지 말라고 하니까 더 감고 싶잖아. 갑자기 눈이 막 따끔따끔하고. 야, 잘 보고 있지? 이제 3분의 1만 더 하면 되는데 혹시 눈 감고 싶거든 반드시 먼저 얘기하라고. 그동안은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. 네. 아씨, 뜬다고 죽겠네. 아, 어떠지? 아, 그래, 빨리 감았다 뜨면 되잖아. 어차피 저렇게 멀리 있는데 눈 깜빡할 사이에 올린 너무. 어떡해. 왜 눈을... 하루만 더 있으면 나가는 건데... 멈춰라, 뒤에까지 빨리 청소 마쳐놔. 이제 이것만 쓸어담고 나가면 되는데 눈이 너무 아파. 어떡하지? 아, 왜 그 생각을 못했지? 내 눈 두 개잖아. 그럼 한쪽 눈씩 번갈아 감으면? 그럼 시선을 떼지 않는 거니까. 아니 그러다가 타이밍 잘못 맞추기라다면 그냥 조금만 더 눈에 힘 빡 주고 버틸까? 그래, 한쪽씩 감으면 괜찮을 거야. 자, 왼쪽부터. 아, 시원해. 살겠다. 자, 이제 오른쪽 눈도 감은 거. 이게 아니지. 하마터면 눈은 다 감을 뻔. 자, 이렇게 한쪽씩 감았다가 다시 뜨고 다른 쪽 눈도 완전히 감았다가 다시 뜨고. 오케이, 이렇게 하면 돼. 자, 이렇게 한쪽씩. 디계그, 청소가 다 끝났다. 이제 나와도 좋다. 눈 아파. 자, 빨리 이거 전부 치우고. 자, 이 시체부터 처리해. 아이, 디계급이 또 죽어나갔네. 디계급 죽는 게 하루 이틀인가?
그 대충 챙겨서 소각장에 갖다 태워버려. 미안합니다. 나 때문에. 그래, 이제 이것만 잡으러 담으면 돼. 딱 어디다가 하나씩. 이것도 이것도. 눈이 감긴다. 조금만 더. 조금만 더. 아유. 무섭게도 생겼네. 씨. 디게그, 이제 그만하면 됐다. 문이 열리면 천천히 뒷걸음질로 나와. 눈알 빠질 뻔했네. 아 눈물. 미안합니다. 이름도 모르지만 진짜 미안하고 명복을 빕니다. 나라도 끝까지 살아서 새 삶을 살게요. 왜 안 열려? 도어 개방. 도어 개방. 도어에 이상이 생겨서 천천히 열립니다. 지금 속도로밖에 열 수가 없습니다. 이란 씨. 아직 눈이 감기면 안돼. 아, 이게 아닌데. 살았다. 잠깐, 계약이 한 달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짓을 적어도 30일 동안 더 해야 된다는 거야?